네, 안녕하세요. 서차수님은 행보원장입니다. 현재 28세 남자분이시네요. 발병은 2008년 2월경에 감기 유의하셨고, 스테로이드를 쓰셨었죠, 그죠? 음주를 하면서 자반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또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그런 염증이 더 가속화되고 혈류 순환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자반이 더 생길 수가 있죠. 휴식을 취하면 자반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혈관의 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반이 적어지는 거죠. 반면에 혈관의 압력이 커지는 많이 서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반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운동을 해도 자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음주를 하게 되면 자반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혈관에 염증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치료 관건은 혈관 면역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충분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반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혈관의 염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고 진정을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8세시면 전형적인 성인 나이에 속하고 계십니다. 치료가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도 많은 회복을 보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궁금한 점 있으신 문의 주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기회를 내서 진찰을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